안산과 안양 경기를 앞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양동원 골키퍼 최호정, 류인재, 김상훈, 김영진, 최광훈, 구본산, 이정빈, 조기성, 알렉스, 팔라시우스, 이성 골키퍼 황태현, 이인재, 이진희, 최정민, 장혁진, 박진섭, 최명희, 마사, 민치센코, 이창훈. 마사 선수가 또 1골 넣었는데 마사가 참 또 굉장히 경기가 골아요. 기복이 네. 없어요. 아 이제 일본 출신의 선수인데요. 네. 원래 일본 선수들은 뭐 볼을 좀 예쁘게 찼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네. 마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터프해요. 그렇습니다. 네. 알렉스 적절히 왼발 각도 올려주고 가슴으로 떨어뜨리고 오마로 꺾어챕니다. 좋아요. 팔라시오스. 네, 팔라시오스. 11번째 골이 터질 뻔했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이었네요. 네. 이거를 좀 잡아놓고 저렇게 터닝 발리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네. 뛰어난 기술입니다. 팬들 만나는 게 한 일주일이 괴롭다 그러는데요. 만약에 탈락을 하게 되면 1년 내내 괴롭지 않습니까? 자, 오른발 각도 슛! 네, 약간 벗어났습니다. 박문성 씨가 이제 안양은 세트피스를 많이 연습했다는데 코너킥이 왔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죠. 네. 안양의 코너킥 짧게 주고 최강은 밀어주고 왼발 각도 오른쪽 슛! 가볍게 걸렸습니다. 황태현 발만 꼭 꺾였습니다. 자 수비 장혁진. 장혁진. 아하. 그러나 다시 걸리고 안양이 빼냈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네 움직여주질 않으니까요. 가로 채고요. 치고 들어갑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자 팔라시오스. 꺾어찬 볼. 흐린 볼. 다시. 강하게 때리네요. 각도가 네 거의 없는데. 다섯 골 기록하고 있는 김상원, 광주 FC에서 옮겨온 선수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때리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저 위치에서는 그럼요. 골키퍼 머리를 보고 강하게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키퍼가 그걸 반응하기가 어려워요. 네, 좁은 공간에서 발등을 부렸었는데 낮게 옵니다. 헤딩! 헤딩! 아, 잘 치고 잘 막았습니다. 아, 알렉스의 좋았는데요. 네, 직접 치고 돌아갑니다. 띄워준 볼. 여기서 가슴으로 이거는... 안고. 네, 왼쪽 어깨인데. 전반전을 끝냈네요. 네, 득점 없이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후반전 막 시작되었습니다. 안양이 왼쪽 그리고 안산이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고의는 넘었을 것 같고요. 그러게요. 헤딩! 들어갑니까? 이거 옵사이드군요. 옵사이드군요. 자, 이양호 제이프심이 길을 지켜 줬는데 아하. 조규성 선수는 알렉스한테 가서 네. 그냥 들어가는 볼인데 네가 건드려가지고 옵사이드가 됐다라고 지금 맞아요. 볼까요? 근데 그걸 또 나무라기도 그래요. 아 이거 왜 건드렸죠? 아. 이건 안 건드려야죠. 들어가는 볼이었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와! 슛! 들어갑니다! 안산이 먼저 한 골을 따냅니다. 안산이 골을 따네요. 와, 그래도 골 우리가 슬로우 비디오 보면서 놓치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마사 같아요. 마사. 야, 일본의 마사. 네. 야 네. 마사가 예 일곱 번째 올 시즌 이제 골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예, 야 진짜 네. 잘 갖다 댔어요. 보세요. 각도를 넓히고 가볍게 밀어주고 잘 갖다 대줬어요. 야 잘 마사. 와 어시스트가 좋았어요. 비치치과 참 잘 줬어요. 네. 네. 딱 등진 상태에서 수비수 시야 가리고 그러게요. 리턴 내준 볼. 아 그야말로 이제 흔히 말하는. 아 15모 진지상 주듯이 잘 밀어줬어요. 네. 마사 앞서 부산에서 2대0으로 이길 때도 한 골 넣었던 마사입니다. 한 골 내면서 활발해졌습니다만 볼 잘 뺐었죠. 자 정면에 치고 들어갑니다. 자 네, 이정빈 슛 들어갑니다. 이정빈이네요. 이정빈이죠. 이정빈입니다. 네, 이정빈. 이정빈. 야 네. 원더골 들어갔습니다. 원더골 아, 멋있게 들어갔어요. 여기서 치고 들어가서 네 아우 아우 소리가 나옵니까? 제대로 걸렸네요. 제대로 걸렸어요. 네, 이정빈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아, 아웃프론트로 걸려가지고요. 그러게요. 볼이 바깥쪽으로 휘어들어가니까 키퍼가 어떻게 손을 못 씁니다. 더운 날인데 디딤발이 정확했어요. 서울과 5대1을 이길 때 골랐던 이정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포지션도 그 각도에서 많이 뛰죠. 그렇죠. 네, 자 지금 빠졌습니다. 팔라시오스. 팔라시오스. 뿌리치고 볼 멈추고 왼발 올리신 볼. 자, 빨리 슛을 시도했는데 먼저 머리를 대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네, 왼발로 올라갑니다. 헤딩으로. 좀 전에 그 발리 슛을 시도했는데 머리를 갖다 대니까 이동국 선수가 생각나는군요. 헤딩! 떨어진 볼! 바운딩 잘 잡았습니다. 이성 골키퍼. 최재훈 선수 준비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와! 골키퍼! 들어갔어요! 들어가요!
골키퍼 손에 닿긴 닿았는데 아 근데 지금은 네. 머리로 너무 잘 떨어뜨려줬고요. 그래요? 야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아 곱게 이게...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또 송곳 같은 헤딩. 헤딩으로 어시스트 헤딩으로 골. 잘 떨어뜨려 바운딩 헤딩. 제가 네. 전반전에 박진섭 선수 설명하면서 네. 키는 아주 큰 선수가 아니지만 들어갑니다. 왼발로 올렸습니다. 뒤로 공이 높아요. 그러나 안양 네. 다시 공 아웃됐습니다. 코너 아웃. 자 코너킥 밖으로 휘어져 들어옵니다. 슛! 아, 어깨 맞고 쳐집니다. 김영진이죠? 김영진의 야, 오른발 각도. 어? 이거키 자 골키퍼 어? 네. 잘 나왔어요. 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마사 이게 뭐예요? 네. 아 이럴 야. 때는 이럴 때는 마사가 더 아쉽겠죠. 글쎄요. 이거 지금 네, 마사가 되게 당황했어요. 지금 어, 왜 날 주세요 가지고 그래서 컨트롤 못했어요. 그러게요. 꺾어주고 아. 저기서 이거 아, 이거 찍을 것 같아요. 이거 찍을 것 같아요. 페널티가 나왔습니다. 조규성을 잡았어요. 네, 저기서 머리를 밀고 아, 그러네요. 근데 이건 터치가 일어나서 에이, 애매한데요. 불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장면은. 규정집에 뭐라고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컨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아, 컨택.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컨택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지금 머리를 뒤 밀고 네, 이거는 컨택이 일어나가지고 어쨌든 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불면 어쩔 맞아요. 수 없어요. 이거는 이 규정상 뭐 문제 없는 장면입니다. 알렉스 왼발 각도입니다. 멈칫 멈칫. 어우! 한행 처리. 자, 2대2입니다. 알렉스 개인 득점 11번째 골. 경기는 2대2로 바뀌갑니다. 자, 알렉스가 아주 침착하게 파넨카 킥으로 네네. 골키퍼의 타이밍을 뺏는 예. 아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12번째 골이 터진 알렉스. 아주 교묘하게 차죠. 네. 더군다나 지금은 페널티 킥일 때 차기 전까지 골키퍼는 반드시 골라인을 한 발은 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어려워졌어요. 페널티 맞기는 골키퍼들이. 류현재. 그런 안산 다시 공격합니다. 하프라 넘어섰고 잘 밀어줬습니다. 측면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가운데 빈치 싱커. 공수가 숫자 같아요. 빈치 싱커. 네, 빈치 싱커. 떨어뜨려주고 슛! 네, 골키퍼에게 정확히 날아갑니다. 스로인 공격을 하게 되면 옵사이드가 적용되지 아,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네. 바운딩이 와! 슛! 걸렸어요. 슛! 골 들어갑니다. 안양이 역습골 터집니다. 2-3골 들어갔습니다. 2-3골 10번 보세요. 헤딩으로 밀어 가슴으로 떨어뜨리고 여기서 침착 돌아서서 침착하게 네. 때렸어요. 마무리 그래요. 안양 이야 이게 3대2가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5골이 터집니다. 경기 마무리됩니다. 조정규 씨 휘슬을 길게 불어서 저는 막 90분을 알립니다. 선수들 다 쓰러지네요. 아, 다 쓰러져요. 특히 홈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네요. 이렇게 되면 3, 4위가 바뀌게 됩니다. 바뀌죠. 네. 안양이 3위가 되고 네, 안산이 4위가 됩니다. 안양이 51점이 되고 안산이 50점에 머물러서 플레이오프전의 대진이 바뀌었어요.